안녕하세요.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김신비 외무사무관입니다. 유네스코과에서는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과 같은 대유네스코 업무의 이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제 유네스코라는 게 교육과학문화기구잖아요. 여러 교육문화과학에 관련된 업무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이제 지식공공외교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사업 중에 하나인 한국어 한국학 확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동시에 SNS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브 투게더라고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와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와 유네스코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SNS 캠페인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도한 유네스코 인종차별 반대 포럼에서 사용했던 로고인데 다양한 인종과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손도장 형태로 표현한 로고입니다. 저희 슬로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의 기치인 Learning to Live Together라는 것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리브 투게더 캠페인 관련해가지고 중간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캠페인 좋아요나 이제 참여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제 국내외로 많은 이제 유명 인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아우 캠페인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셔서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 이제 다 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몇 시까지 가면 되죠, 우리? 저희 2시까지 가야 되니까 1시 반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좀 정리해볼까요, 우리? 네, 리브 투게더 이제 판넬 이거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챙겼고 이미 알고 있더라도 우리 좀 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캠페인에 대해서 취지 설명 드리고 또 촬영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장소가 혹시 있으시면 의미가 되게 깊은 장소잖아요. 명보극장. 우선 촬영이 잘 끝나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이렇게 리브 투게더 캠페인이 잘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리브 투게더 이제 저희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촬영 결과는 공식 인스타그램인 리브 투게더 캠페인이라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것 같아 많은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또 이런 리브 투게더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를 통해 조화와 화합의 역사를 써나가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